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31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아침 찬양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도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른비와 늦은비로 채워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숨을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비밀의 장막을 허락하여 주시사 감추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면 교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온은임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나가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이복 형제를 처단하며 그 피의 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뤄낸 권력, 자기가 이뤄낸 그 정권, 그 정권이 3년밖에 그 권력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지난 이후 세겜 땅과 세겜 백성들 또한 아비멜렉의 그 다스림 정권 가운데 갈등과 또한 불신과 또한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에벳의 아들이라는 가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서 피의 난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움받고 권력을 붙들게 되었던 아비멜렉을 대항하며 그의 정권이, 그의 통치함이, 그의 다스림이 온전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비멜렉의 권력에 대항하며 민심들을 선동하여서 그가 새로운 힘을 얻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그를 대항하며 아비멜렉을 조롱하며 민심의 마음을 선동하였던 그의 말 가운데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조롱하였던 아비멜렉의 신복 스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30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민심을 선동하여서 아비멜렉을 반항하는 세력으로 또한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듣고 그는 밀사를 보내어 아비멜렉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전달하며 또한 아비멜렉에게 가알을 대적할 수 있는 가알을 처단할 수 있는 묘책을 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제시한 묘책은 아비멜렉 군대가 세겜성 밖에 매복하는 작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이 성 밖에서 밤새 매복하고 있다. 이른 아침에 성을 나오는 가알의 군대들, 가알과 마음을 합한 모든 백성들을 처단하는 방법을 세겜 성읍의 방백이었던 스볼이 아비멜렉에게 제시를 하고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함께 마음을 품고 그의 70인의 이복 형제들을 처단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한마음을 품었던 세겜의 백성들이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 그들은 아비멜렉과 등을 돌리며 그를 향한 충성과 그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악한 의도로 연합한 또한 불의로 연합한 모든 계략들은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입니다.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자신에게 더 이상 이익이 주어지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때는 함께 하였던 그 마음, 함께 연합을 하여서 이뤄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고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스볼의 행동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속된 표현으로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스볼의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이면의 의도가 깔려있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불이 가알의 모든 계략을 아비멜렉에게 알리고 또한 가알을 처단해버릴 수 있는 묘책을 아비멜렉에게
알려준 것 모두 그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하고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자신도 살아남기를 원하였던 개인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의도가 스볼에게는 분명히 있었기에 그는 오늘과 같은 행동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아비멜렉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아비멜렉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스불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불의 모습과 또한 새로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가알의 모습, 또한 자기가 얻어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며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 유익이 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섬김의 삶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는 에베소의 교회 또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을 다시금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다음과 같은 유언과도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으며 또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또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라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것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기복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35절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큰 은혜를 이 신앙의 비결, 믿음의 비결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시행하며 실천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나눌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공유할 때, 또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때,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으로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선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서,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던 스불과 가알 그리고 아비멜렉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삶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함께하는 공동체들 가운데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사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나의 이익과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결단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이 되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두고 온 조국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통일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온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소그룹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2세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